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여 앞두고 올해는 어떤 사찰에서 어떤 연등과 장엄 등을 선보일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천태종 대성사가 올해로 3회째 봉축 등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천태의 마음을 담아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천년 염려로 색을 입힌 한지에 정성스럽게 풀을 칠하고 한 장 한 장 붙여나가자 장엄 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과정. 한지를 조금 더 접거나 덜 접어도 모양이 틀어집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지난 8일 서원당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3회 봉축 등 만들기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우리 대성사의 모든 지혜, 모든 신근체, 모든 신근인들이 화합하는 자리에 서로가 입을 제자로서의 좋은 마음으로 서로가 받들고 서로가 도와주고 화합을 함으로써 봉축 등 만들기 경연대회는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는 창작 등을 발굴하고 불자들의 화합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사찰 내 6개 지혜와 7개 신행단체, 총 13개 팀이 참가해 총 30개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고 각 지혜 신행단체가 화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등 만들기의 행사를 통해 정체되어 있는 신심을 일으켜 기도 정진으로 심사는 창의성과 협동심, 실용성과 단체 화합, 봉축 의미 부합, 불교 미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단체전 대상은 당구지혜가 제작한 목탁 등, 개인 대상은 이준봉 불자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 출품된 오색연 등은 봉축 기간 동안 경내 및 법당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